좀 다른데 그 생각났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 전 세계 사람 일반인이 아무도 모르고 우리나라 사람만 아는 전문 용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ADSL이에요. 그런 거를 아는 사람은 전 세계 아무도 없어. 과학자 빼고는. 우리는 워낙 광고를 때려. 두 번째는 헬리코박터균이라고. 그거는 진짜 의학계, 의료계에서도 몇 명만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 다 알아요. 근데 ADSL이 했을 때 그게 어떻게 개발된 거냐면 미국에서 개발된 건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표현을 광단국이라고 하든가 그러는데 조그만 이제 터미널에서 200회선 이상을 뽑아내야만 거의 상업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땅이야. 하나에서 200회를 뽑을 만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규모의 연구소나 쓰고 그랬지 상업적으로 일반적으로 쓸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도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왔던 모양이죠. 이게 상업적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때 그 도입한 회사의 그 본사가 서초동에 있었을 때예요. 회의실 뒤에 창문을 커튼을 딱 열고 보라고. 저기 뭐겠어요? 쫙 아파트야. 아, 아파트. 뽑겠어? 못 뽑겠어? 오, 뽑지. 그래서 도입됐다는 전설이 있어. ADSL 옛날 얘기 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올드하고.